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그건 정말 많은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뭐 제법 긴 시간 동안 아마 묻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교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 대통령의 앞날은 상당히 가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꽁꽁 숨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더욱이 이제 뇌물 수레든가 같은 그런 사안보다도 훨씬 더 국가범죄, 권력을 만드는 과정과 연결된 비리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 등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은 정말 뭐 권력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뇌물 먹는 가운데 다른 차원의 그런 중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권력을 만드는 과정과 연결된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들은 단순한 형사사건에 그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82조 등을 보면 내란죄가 참 우리에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내란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란죄의 규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4.15 총선과 관련된 것처럼 그렇게 내란죄 꼭 적합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불법 점령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부정선거가 착하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입법 권력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입법부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지휘하거나 그러니까 거의 쿠데타 이상 정도의 그런 범죄가 그것도 그냥 작은 그런 선거 조작이 아니고 조직적인 그런 선거 부정 같은 경우는 거의 내란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 입법부를 그 입법부의 작동을 지휘하 권능 행사를 지휘하거나 무산시켜버린 겁니다. 저의 해설은 지금까지 축적된 4.15 부정선거의 점검을 미뤄보면 국가의 공적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의 선관위가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원돼서 선거를 대규모로 조작한 그런 사건입니다. 4.15 총선에 국한하게 되면 입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나 그들의 협력하여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긴 자는 더하거나 덜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내란죄가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합당합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지휘한 그런 범죄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는 5.18 같은 쿠데타 성격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탈지한 그 경우가 내란죄에 적용됐습니다. 국가의 공적기관과 정당에 속한 소수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탈지한 것과 5.18 쿠데타를 군을 동원해가서 권력을 탈지한 것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5.18을 우리가 내란죄로 처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을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한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여당에 속한 일부 인물들이 입법 권력을 탈취한 것은 전혀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란죄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죠. 근데 더욱 심각한 일은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탈취한 자들이 외국의 도움,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것은 5.18 쿠데타와는 다른 차원의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형법 제92조 등의 외환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인 국가범죄에 해당합니다. 외환 유치죄를 보면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적죄가 또 있죠.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는 활동이 있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외환 유치죄 적용에도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대한 그런 범죄입니다. 이런 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최근에 한 시민사회단체 이름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문 대통령 내외를 고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단독 범죄로 보지 않고 문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전 지사, 당시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자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란 시민단체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역사를 공범으로 고발장을 낸 거죠.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8월 27일 날 서울 종로 경찰서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서 자동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문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겁니다. 이 단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등 범행을 보고받아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동의해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비록 전체에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공모관계가 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한 것이죠. 이 단체는 고발한 이유를 이렇게 뜹니다. 민주주의 근간은 선거제도이고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 신속하고 엄정한 그런 수사를 요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드루킹 댓글 사건은 4월 15일 시행됐던 불법 부정선거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시도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국가의 공적기관과 여당이 주도했다면 이것은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김경수와 단독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다들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세상에 낱낱이 까발겨진 배군규 전 장관이 주도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석 조장 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보좌관이 그렇게 관여됐고 그게 다 나중에 밑에 사람이 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입을 열게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일에 이익을 크게 누릴 수 있었던 현재 집권 세력의 권부의 핵심 실체들이 대부분 저는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대통령 부부도 결코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에서 보여줬던 측근들의 일사불란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인력이 관여된 것이 바로 4.15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21세기의 이 땅에서 내란죄의 부활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헌정질서를 그냥 그야말로 크게 훼손시킨 대규모 그런 사건으로 뭐 드루킹이라든지 울산시장 지방선거하는 차원 자체가 다른 범죄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만큼 은폐해야 될 그런 동기가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렇게 거칠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마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또그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일종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감행하겠죠. 누가 이기는지는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사실과 진실과 정의편이 이긴다고 본 거죠.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8월 30일 날 실시되는 세 번째 재검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